복도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로 민서 엄마였다. 얌전하게 자리는 잘 있죠. 오, 정상인 것 같아요. 정상인 것 같아요. 아픈 애 아닌 것 같은데요. 아들의 변화가 마냥 신기하고 또 대견한 엄마. 수업 잘 됐대. 왜 이렇게 숨을 컸어. 유진아, 엄마 수업 보여줘. 얼굴이 생기네. 아직 엄마가 등하굣길을 직접 챙겨줘야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민수가 지금처럼만 세상과 어울릴 수 있다면 엄마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고 했다. 멀쩡한 애가 저렇게 맨날 바보처럼 웃고 다니나. 그냥 이상한 눈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보던 아이들도 이제 민수의 안녕 하고 손도 흔들어주고 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. 민수에게 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건 다름 아닌 피아노. 피아노만 있다면 민수는 더 큰 세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. 사실 민수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중이다. 전문적으로 피아노 공부를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. 보다 어려워진 곡에 강도 높아진 교육. 하지만 민수의 집중도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. 보통 피아노만 5-6년 이상은 쳐야 돼요. 이 정도 치려면. 5-6년 이상이요? 그럼요. 보통 5-6년 공부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를 단 1년 만에 마친 민수.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, 얘네들은.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그건 절대음감이라든가 악보 보는 실력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. 그러니까 집중력이 대단하죠. 매 순간순간마다 실력이 뛰어나게 향상된다는 민수는 지금 새로운 도전까지 앞두고 있다고 했다. 연주 준비 잘해야 돼, 연주. 알았지? 해줄 쳐다봐. 잘 알았지? 누구랑 같이 해요? 그냥 평상시 보통 애들이랑 같이 해요. 5년 이상은 친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공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. 아유. 아,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연주해요? 그렇죠.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 길게는 10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의 연주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민수. 무대라고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민수에게 연주회는 크나큰 도전이었다. 글쎄요, 또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? 게다가 피아노 앞만 떠났다 하면 민수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5살 지능의 아이가 된다. 야! 옷을 방해해. 아유, 진짜. 빨리 이거 입어. 아유, 민수 못 살아 진짜. 아니, 총각 몸을 어디서 훌렁훌렁. 이게 어떻게 안 고쳐지네요, 진짜. 지금은 완전 어른인데. 몸집은 점점 커져가지만 지능은 5살 아이에서 멈춰버린 민수. 그런 민수가 과연 연주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? 게다가 안 할 거야. 안 할 거야. 한번 시작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민수의 고집. 안 할 거야. 안 할 거야. 안 할 거야. 피아노는 3시간도 치거든요.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. 줄넘기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. 안 할 거야.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하루하루 시간이 또 지나가고.